안녕하세요. 스마일게이트 임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이런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헌혈 참여자도 굉장히 감소했고 그러면서 혈액 보유량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얘기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고요. 이제 사회공헌실에서 많은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늘 마음은 있는데 실행에 옮기기 참 쉽지 않은 현실적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사회공헌 조직에 헌혈버스를 좀 부르는 걸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됐고 구성원분들께 모집에 대한 글을 좀 게시를 올려서 참여자분들을 좀 받게 됐습니다. 코로나 이후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뉴스로 접했는데 회사에서 캠페인으로 이런 헌혈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활동들 준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. 화이팅!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약간 무서움에 헌혈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뭐 시간도 아끼고 뭐 의미도 더 있고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기분입니다, 지금. 코로나19로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우선 어렵게 한 게 아니라 회사 앞에서 일하다가 이제 쉽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은 매우 좋고요. 안에서 또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저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저희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헌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추가적으로 헌혈증 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이번 경험이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 이제 CSR 프로그램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뭐 오늘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뭐 한 번씩 계속해서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스마일게이트의 많은 동료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구성원분들께 모집 글을 좀 올려봤는데 거의 하루 만에 120여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실제 함께 해주신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놀라게 되고요. CSR 활동을 좀 주관해주는 이 사회공헌실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방식이나 참여 활동에 대한 것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면 저희 회사는 이렇게 참여자가 좀 더 손쉽게 좀 더 접근성 있게 의견을 좀 드리면 되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는 것 때문에 구성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처럼의 헌혈하면서 또는 이런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을 직접 저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저도 핑계대지 않고 조금 더 이런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. 기회가 되면 이후에도 이런 활동들 같이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